네, 이번 시간에는 클로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클로저는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. 자, 클로저라고 되어 있죠. 자, 내부 함수가 외부 함수의 맥락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이 클로저라고 합니다. 말이 너무 어렵죠? 일반적으로 좀 복잡한 내용들은 이 정의 자체는 초심자에게 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나중에 정의를 보시면 그때 그 정의가 무엇인지 그때 다가오게 되는 거죠. 자, 클로저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뭐 고난이도의 테크닉을 구사하는데 필수적인 개념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뭐 처음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나 자바스크립트를 그렇게 복잡하게 다루지 않는 분들은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. 하지만 좀 큰 코드를 작성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쓴 코드가 클로저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겠죠. 자, 그러한 경우에는 클로저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사용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클로저가 무엇인지 살펴볼 건데요. 자, 클로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이 내부 함수와 외부 함수가 무엇인가 라는 그 개념적인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자, 여기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outer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존재해요. inner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요. 그리고 그 함수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 자, 여기에 있는 이 inner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함수는 내부 함수이고요. 그 inner라는 함수의 맥락에서 그 함수를 둘러싸고 있는 또 그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, 바로 outer라는 이 함수는 예, 외부 함수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바꿔보면 좀 더 분명해지죠. var은 inner. 자, 이것은 예, 이것과 같은 거예요. 즉, 이 outer라고 하는 이 함수의 지역 변수로 inner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에 이 함수를 이렇게 할당하고 있는 것이죠. 별거 아니죠, 이렇게 보니까. 자, 그래서 이 inner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여기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. 자,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테크닉을 쓰느냐?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근데 그 중에서 일단 가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함수 있는데 그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는 함수가 있을 수가 있죠.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함수 바깥쪽에다가 선언하게 되면 응집성이 떨어지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함수 안에다가 함수를 선언하면 예, 그 함수에서만 사용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예, 좀 더 보기도 편하고 또 그 안에 무언가 껴들 가능성이 더 줄어들겠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것은 내부 함수고 이것은 외부 함수죠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것은 외부 함수에 정의되어 있는 지역 변수입니다. 자, 이러한 맥락에서 이 inner라고 하는 이 함수 있죠. 이 함수가 보시는 것처럼 title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inner라고 하는 저 내부 함수의 title이라는 지역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바스크립트는 이 inner를 포함하고 있는 바깥쪽의 함수에서 title이라는 변수를 찾게 됩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title이라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, 여기에 있는 이 값은 바로 이 title이 정의하고 있는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. 즉, 내부 함수에서 외부 함수의 지역 변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러한 것을 closure라고 하는데요. closure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실용적이고 좀 더 의미 있는 것들은 우리 뒤에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.